자, 안녕하세요. 진승입니다. 자, 요게 뭐냐면, 이번에 부화하다가, 공작, 뭐라 그래. 관상용 닭들이에요. 관상용 닭인데, 알이 하나에 비싸게는 25,000원, 3만원씩 하고, 15,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다. 이거 뭐, 일반 이런 것들은, 저 뭐, 보시면은 뭐, 그래요. 바벨, 뭐, 바벨, 오도, 라보, 라부. 하여튼 뭐 세라마 고마 세라마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하나당 15,000원에서 3만원에서 15,000원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애들이 부화 실패한 애들이 요게 부화가 실패돼서 요거를 삶아볼거예요 부화 실패한 거를 삶아서 먹어볼건데 이게 먹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한번 삶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요게 뭐 어떻게 보시면 어떻게 나냐면, 지금 요, 아이고, 1차적으로 삶고 있습니다. 요거는, 청개. 저 슈퍼 오고기 슈퍼 청개인데, 이제, 저 분량, 자, 그게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삶고 있는, 삶고 있고, 요거는, 이제, 비싼 놈들. 달걀 하나에 뭐 3만원까지 되더라고. 이게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수정 되네 안 되네 딱 이렇게 보시면 딱 이렇게 이게는 이제 수정이 안 되네 딱 안 되네 보시죠. 이런 애들은 일단 황금 계란입니다. 황금 계란. 황금 달걀. 이거 삶아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확인 저 12일째 확인한 거. 12일째 확인해가지고 요거는 안 된 거. 꾸준하게. 이건 안 된 거. 된 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된 거. 된 거. 된 거. 된 거는 투과가 안 돼요. 이제 안에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투과가 안 됩니다. 보이시죠? 투과가 안 되고, 투과가 되고, 이 차이. 두 개를 놔도 확연히 되죠. 확연히 보이죠? 확연히. 자, 되고 안 되고. 어이구. 자, 이제 얘를 더 많이 해도 얘는 투과 되죠. 요거는 된 거. 요거를 제가 삶아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요거 잘 익어요, 익히는. 이게 보니까, 저번에도 한번 삶아서 먹어봤거든요? 먹을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계란이 고라도 탈이 안 나는 식품이라고 나 몰랐는데 탈이 안 나는 식품이었나봐, 고라도. 요거 비싼 달걀. 요게 15,000원씩만 따져도요. 둘레 여섯 여덟 열. 자, 50만원어치입니다. 50만원어치. 응? 자, 이제 비싼 알 투하합니다. 비싼 알. 그러다 뭐 탐방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간단하게. 지금 금방 혹시나 몰라가지고, 또 한 번, 30도에, 33도, 아이고, 33도에 보관을 하면서, 33도 창고, 온 창고에다 보관을 하면서,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저번주에 빼놓은 거 혹시 몰라서, 다시 검열을 했는데, 하나가 살아있더라고. 하나가 살아있어가지고, 운 좋게. 저번에도 한 번 오리가, 거위가, 다섯 개 집어넣었는데, 두 개는 무정란이라서 안 되고, 세 개가 됐더라고요. 근데 세 개가 됐는데, 좀, 하나가 하루도 안 나오길래, 삶을 뻔했어요. 삶고 나서, 삶으려고 딱 폼 잡고 하루, 3일 지났는데 안 나오길래, 삶으려고 그랬더니, 혹시나 몰라가지고,
소리를 계란 기하다 대고 딱딱 때렸더니 삐약삐약 거려가지고 살아있는 놈 삶을 뻔했어요. 살아있는. 야. 이거 금액으로는 거의 한 50만원어치 금액으로는 50만원어치 다결입니다. 어이씨, 아이 진짜 깨졌어? 금액으로는 50만원어치 다결 넣으십니다. 10만원 넣고 삶어. 검색 한번 해보세요. 오도 뭐 이런 거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오도 뭐, 저 뭐야, 저, 실버, 버시리, 바르,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름도 뭐, 형, 바르네 벨드, 뭐 이런 거에요. 라부, 이런 거에요. 검색해보시면 보통 비싼 거, 여기서 비싼 게 3만원까지 되는 알이에요. 3만원에서 15,000원, 싼 거는 좀 만원짜리. 해서 거의 한 70만원씩 집어넣은 건데, 3분의 1만 되고 3분의 2는 지금 50만원씩 삶고 있습니다. 달걀 지금 50만원씩 삶고 있습니다. 50만원씩 먹는 거 후기까지 보여드려요? 자 일단은 싹 삶았습니다. 싹 삶았는데 한번 까봤어요. 까봤는데 역시 이거는 또 사람이 먹기 좀 그렇죠? 우리 또 땡치리 갖다 줘야 될 것 같아. 땡치리 땡치리 아까 전에 한 번 갖다 줬는데 역시 이 노른자 색깔이요. 흰자 색깔이 약간 노랗게 있어요. 냄새는 그냥 계란 냄새가 나는데 먹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비싸니 먹기는 좀 그런데 이거는 까는 식감이 틀려지네. 오. 까는 느낌이 좀 틀려요. 얘는 냄새도 진해요. 근데 먹는 데는 별로 이 정도는 그냥 계란 좀 흰 노른자 계란 노른자 무슨 말 냄새인지 알죠? 그 냄새가 좀 심하게 좀 나는 심하긴 아니라도 그냥 좀 나는데 먹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먹는 데는 그러나 그래도 땡치리 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래도 사람이 먹기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건 다 땡치리 갖다 주겠습니다.